첫 소식입니다. 경남 경기가 올해는 회복세일 거다. 어제 이런 전망을 담은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지원도 절실해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 늘면서 기존 부품의 수요가 줄어 한때 위기를 겪었지만 20년간 쌓은 노하우로 차세대 전자식 조향장치에 맞는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하며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조업의 그걸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등대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 역시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수년간 기술 개발에 매달린 결과 연매출 33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하고 했던 친환경 쪽의 부품 수요가 증가세에 있어서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하지만 이 같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사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경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달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83.3으로 지난달보다 5.5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100 아래로 부정적인 전망이 높습니다. 제조업체가 많은 경남으로선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인식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7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로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